자, 최고의 소리를 경험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학교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뭐 시작하기 전부터 승채 씨가 난리가 났어요. 이거 최고라고. 아니, 좋아요. 네. 예. 승채 씨가 오면 눈 돌아가는 악기들이 몇개 있거든요. 이거 뭐 하기 전부터 막 예뻐서 막 갖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악기들이 있는데 요게 또 대표적인 그런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레디얼. 레디얼의 베이스본. 예전에 저희 뭐 레디얼 많이 했거든요. 톤본도 하고 뭐 런던도 하고 뭐 이것저것 했었는데 전부 다 점수 잘 받아갔어요. 톤 퀄리티가 워낙 좋아갖고. 근데 원체 워낙 좋은 거라서 이건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어쩔 여러분 수 없겠지. 제 편이 좀 계시죠? 아니 나도 승재 씨 편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좋은데 승재 씨는 좋아하는 게 너무 티가 많이 나니까 조금 중립적인 마음을 좀 가져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레디얼 싫어하시는 분들 저도 좋아해요.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는데 옆에서 너무 이러고 있으니까 좀 말리고 싶은 거지 그냥 느낌이. 네. 저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그게 리뷰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회사에서 나온 거죠, 그죠? 네. 네, 레디얼 베이스본 오버드라이브고요. 네. 아니, 좋긴 좋아요. 좋은데 좀왜 좋은지 좀 찬찬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설렘을 조금만 좀 억누르고. 네. 지금 여기 뮤트 버튼 빨간불 들어와 있으면 이거 전체 뮤트돼 있는 거거든요. 뮤트 풀면 바로 사운드 들어옵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세팅을 다르게 해놓으시고 가져갈 수 있는데 일단은 AB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한쪽만 제대로 세팅하실 줄 알면은 그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곡을 한 번에 두 곡, 그러니까 한 곡에서 두 개의 톤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슬랩이랑 핑거가 있는 곡이 네. 곡에서 특히 이제 뭐 그렇죠. 슬랩할 때툭 치고 나오게 톤이 한다든가. 갑자기 막 바뀌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럴 때 네네. 쓰면은 뭐 이거만 한게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 A에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A 보면은 일단 하이로우 미들 3밴드 이퀄라이저가 있고 그다음 게인이 있잖아요. 간단한데 여기 보면은 하이패스 필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드레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좀 다양하게 사운드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립으로 맞춰놨을 때 사운드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미들레인지를 250Hz, 500Hz, 1kHz 대역으로 미들로우, 미들 하이로 바꿀 수가 있어요. 250 맞춰놓은 상태에서 올리면은요, 미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빼면 이런 식으로 빠지고요. 똑같이 올려놓은 상태인데 250이 아니고 500이면은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1kHz 대역 올려주면 이런 느낌이고요. 미들을 좀 디테일하게 만지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패스 필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하이패스 필터는 이 위로 보낸다예요. 하이패스 높은 거를 패스시켜주는 필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밑으로는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플랫으로 놓게 되면은 그왜 EQ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면 밑에가 다 살아있는 거고요. 80Hz로 맞춰놓으면 80Hz 되고 밑으로 다 깎아버리는 겁니다. 쓸데없는 공진음을 없애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0Hz가 되면 그거보다 좀더 이걸 끌어오기 때문에 저음이 생각보다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깔끔해지긴 하는데 밑단에 그뭐 풍성한 느낌을 주시려면은 약간 좀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원래 로우 올리면 이 정도 돼요. 밑에 그막 이렇게 막 벙벙거리는 소리 들리잖아요. 이때 80으로 놓으면 약간 깎여요. 그리고 150으로 놓으면 밑에가 확 날아가죠. 그러니까 베이스의 어떤 저음의 풍성한 질감은 주고 싶은데 이렇게 해놨더니 너무 쓸데없는 좀 울림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공연장의 뭐 특성에 따라서 하이패스 필터를 조절을 해주시면은 저음은 살리면서 쓸데없는 울림은 줄이는 그런 식으로 EQ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디테일한 EQ는 필요한 기능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플랫 80Hz 정도에 놓고요. 톤을 좀 만들어 볼게요. 강한 밑단이 강력한 좀 톤으로 만들어 볼게요. 프리시전 톤이죠. 네. B로 갑니다. B로 가서 약간 좀 재즈 베이스 톤으로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이제 PJ로 세팅을 한 거예요. PJ 세팅해서 프리시전 치다가 중간에 이제 재즈베이스로 바꿔 타는 거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톤을 가변성 있게 만져 놓으신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착착착 바꿔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쪽은 뭐 PJ 톤 지금처럼 맞춰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한쪽은
일반적인 베이스톤, 한쪽은 슬랩톤 이런 식으로 맞추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버드라이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버드라이브? 네, 오버드라이브 질감이 정말 좋습니다. 질감 여기 드라이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믹스 레벨 있고요. 그 다음에 톤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야, 강력하네요. 드라이브 그냥 완전 뺀 거고요. 조금씩 올려볼게요. 어, 매드맥스 같네요. 네. 야, 좋다. 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채널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다른 기본 톤 두 개와 중간중간에 오버드라이브까지 이거 하나로 웬만한 건 다 하겠네요. 네, 공연이든 레코딩이든 그러게요. 정말 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49만 5천 원이고요.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한데 활용도와 두 채널에 드라이브 네. 포함에 그렇죠. 그렇게 치면은 사실 이게 뭐 악기가 두 개 라이브 때 두 대 쓸 때 네. 채널을 두 개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도 그렇죠. 인풋 A, 인풋 B가 따로 있으니까 뭐 하나는 네. PC 악기, 하나는 뭐 그렇죠. 액티브 악기 그렇게 쓰시든지 아니면 뭐 콘트라베이스 아니면 뭐 하나는 뭐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샌드리턴 단자 및 뭐 밸런스 아웃 단자 및 뭐 다양한 튜너 아웃, 네, 튜너 아웃 단자도 네. 있고요, 루프온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이렉트 박스로서의 기능도 상당히 좋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그거니까. 네, 다이렉트 박스 좋은 거 하나 사고 오버드라이브 괜찮은 거 하나 산다고 했을 때 그게 50만 원 넘어갈 거거든요. 넘어가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프리앰프 기능도 있는데 투 채널. 이렇게 생각하면은 투자할 가치는 있다 있죠. 생각이 들 만큼 괜찮네요. 그래서 요거 한 대로 요거 하나 있으면 그냥 뭐 추가적인 이펙터 없이 라이브와 레코딩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가장 필요한 기능들을 딱 모아놓은 정말 이템. 그러니까. 네, 머스트해브 아이템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요거는 요거 하나로 톤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뭐 SR이 물론 좋긴 좋지만 네. 40만 원짜리 베이스 갖고 지금 들은 톤이 이거예요. 네. 이거를 또 막 400만 원, 500만 원짜리 이렇게 연결해 놓고 나면은 거기서 또 오는 또 그 감동이 다를 거예요. 있겠죠. 네. 네. 다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저는 뭐 이거 가지고 감동 먹었으니까. 네. 네. 알았어요. 네. 좋아 죽겠어 그냥. 네. 네, 오늘 이렇게 톤본 베이스본 레디얼의 베이스본 오버드라이브 같이 살펴봤고요. 정말 하이 퀄리티. 네. 웰메이드. 그런 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당장 베이스를 바꿀 정도의 여력은 없는데 그래도 중고가 이상의 악기를 소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저 예산에서 가장 톤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만한 활용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만한 투자는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계셨다면 요게 답이 될 것 같네요. 50만원 50만원 가지고 악기를 업그레이드 한다면 사실은 한계가 되게 많죠. 근데 요거를 하나 구입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승진스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제 한줄평은요, 내 악기의 스팀팩. 네, 내 악기의 스팀팩. 네. 네, 그렇죠. 정말 스팀팩 같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기능들만 모아놓은 베이스 이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네요. 뭐 가격을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필요한 기능들이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비싸다 그러는데 한쪽 사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EBS는 진짜 비싸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 하나가 30 몇만 원, 그러니까. 40만 원 돈이니까. 이건 투 채널에 뭐. 투 채널에 오버드라이브, 이아이에 뭐. 진짜 올인원 보드네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네.
소주대 냉면 몇 대 몇? 네, 만족드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4.5에서 고민하고 있다가 너무 당연히 만점 나올 것 같아서. 네. 근데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뭐 만점 드려도 뭐 상관없는 그런 기억이는 한데 아무래도 뭐 올인원이고 필요한 기능이 다 있다고는 해도 네. 49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뭐 이렇게 싼 건 아니죠. 사실 접근하기 네. 뭐 이렇게 용이한 가격대는 아니니까 그죠, 네. 잘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그만한 가치도 있고 충분히 가성비도 괜찮은 편이지만 어쨌든 좀 중급자 이상에는 무리 없게 추천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초심자나 약간 저기 중급자 가기 그 사이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게 좋아하면서 덜컥 추천해주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약간, 느낌이 그죠, 네. 있기는 있어요. 조금 어느 정도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 자기의 내공을 더 확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괜찮은 이제 촉매가 될 것 같은데 초심자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펙터 그래서 거기서 살짝 만점을 드리지 못했죠. 네, 드리지 네. 못하고 95점으로 맞췄습니다. 네. 네, 하지만 정말 좋은 이펙터라는 생각은 드네요. 왜 알았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레디얼 베이스본 오버드라이브 승채 씨가 환장하는 이펙터 같이 보셨고요. 지금 이거를 하여튼 뭐 승채 씨는 뭐 곧 어떤 방식으로든 가져갈 것 같습니다. 취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네, 안녕하십니까. 명음 씨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어쿠스틱 타임스 시즌 2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저희가 그 기존의 어쿠스틱 타임스 시즌 1 제가 너무 애청자로서 재밌게 지켜봤었는데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훌륭한 핑거스타일 명인 황명훈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어쿠스틱 타임스를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포맷을 약간 좀 변경을 해서 기어 타임스 쪽에 새로 들어온 포맷을 또 이쪽에도 좀 이어와서 네. 신체 검사를 일단 넣었고요. 그리고 명엄 씨의 멋진 시연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그리고 한줄평도 이제 시청자 한줄평을 또 도입을 해서 계속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매번 리뷰마다 밑에다가 멋진 시청자 한줄평 달아주시고요. 그때그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는 저희가 그 이전에는 좀 중저가 모델들 위주로 좀 리뷰를 네. 했었다면은 지금 이제 최상위 모델들까지 완전 최고가 그런 네. 하이엔드 모델들까지 좀 레인지가 넓은 그런 리뷰를 좀 지향을 하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명엄 씨도 뭐 지금 뭐 연주가 지금 뭐 물이 오르셔서 너무 좋은 연주 들려주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뭐 포부라도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어쿠스틱 타임즈를 다시 개편을 하면서 네. 이제 저도 준비를 조금 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연주도 네. 또한 이제 진행 같은 경우에도 네. 예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네. 또 좀 더 친근하게 그리고 더 알아듣기 쉽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우 네. 좋습니다. 지금 요새 인트로 고민하시느라 좋을 것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는 네. 얘기가 있는데 네, 뭐 곧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뇌를 많이 쓰지 않고도 술술 나오는 그리고 사실 명엄 씨 인트로 신경 쓰는 척 하시면 제일 신경 쓰는 거 무게 재는 거 아니에요? 맞아, 무게 재는 거. 무게 재는 거 완전 꽂으셨는데 완전 좋아요. 네,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즐거운 어쿠스틱 타임스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이 조합 솔직히 어쿠스틱 리뷰로는 드림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아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어쿠스틱 타임스 시즌 2 앞으로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그렇죠? 어쿠스틱 타임스.